안녕하세요.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. 오늘 여기는 부천시 원종동에 한번 나와봤고요. 한계동 63세대 10층 건물로 이루어진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. 주차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. 1층 필로티 구조부터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지하주차장도 쾌적하게 양방향 진입로도 잘 되어 있고요.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네요. 전기차 충전기도 있고요. 여기는 25평부터 28평까지 다양한 평수로 있고요. 지금 보여드릴 타입은 25평입니다. 본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중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. 대출은 80%까지 가능합니다. 더 추가적인 입주금 대출을 원하시면은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 잔여 10층 중에 저층이 남아있지만은 그렇게 소파 자리에서 보면은 전혀 막힌 것도 없고 탁 트여 있습니다. 하늘도 잘 보이고요. 동안거리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감이 전혀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. 위치적으로는 서해선 원종역 도보 10분 거리고요. 재래시장 코앞에 있고 초중고 다 도보통합 가능합니다. 대형마트, 대형병원도 인근에 있고요. 부천 원종역이다 보니까는 서울 진입 용이합니다. 자차 10분 이내면은 서울 진입 강서구 양천구 쪽으로 이동이 편리한 위치적인 곳에 있습니다. 이렇게 인프라도 우수하고 분양가 확 낮춘 오늘의 신축 아파트 전실부터 천천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 여기 라인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딱 두 세대만 있고요. 복도 구간도 쾌적하네요. 여기 계단 공간도 있고 이렇게 지금 10층 중에 3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이렇게 한쪽은 벽면은 템퍼보드로 견고하게 시공되어 있고 레가 소등 등 보이네요. 키 큰 장, 신발장 세 칸 마련되어 있습니다.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 중문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네요. 열고 내부 한번 들어볼게요. 여기 세대는 바로 입주 가능한 그런 현물입니다. 실제로 오셔서 보실 집이고요. 여기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신발 신고 지금 촬영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. 4m입니다. 거실폭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. 여기 한쪽에는 타일 시공 잘 돼 있어서 TV 부분, TV 큰 TV 두셔도 될 것 같고요. 한쪽에는 4인용 이상의 소파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공기순환기 보이고요. 여기는 다만 에어컨이 없습니다. 따로 쓰시는 거 들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. 강마루 시공 잘 되어 있고 이중창으로 단열과 소음에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앞에 저희 단지 부분 앞에 동강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. 소파 자리에서 보면은 더 개방감이 훌륭합니다. 이렇게 지금 넓은 거실 만나봤고요. 주방 공간 넘어가 볼 텐데요.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이 한쪽 편에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이쁜 그릇장 같은 거 두셔도 될 것 같고요. 아니면 하프장 쭉 짜셔서 여기 키 큰 장 같은 거 더 두시면은 수납이 더 많이 될 것 같네요. 이 부분도 템퍼보드로 시공 잘 해놨고요. 주방 넘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면적이 여유로운 면적이 나와서 굉장히 집이 커 보입니다. 여기 지금 주방 부분 이렇게 넘어와 봤는데 식탁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. 냉장고 박스 지금 총 두 칸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비스포크 세 대 두시면은 키친핏으로 두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네요. 상부 전기 쿡탑에 커다란 후드 마련되어 있고요. 여기 지금 주방 제품은 다 한샘 정품 제품으로 사용했고요. 상부장 하부장 빼곡히 마련되어 있습니다. 밥솥자리도 보이고요. 여기 지금 주방 창도 보입니다. 주방이랑 거실이랑 창문만 열어놔도 여름에 맞통풍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기도 잘 될 것 같네요. 주방 거실 공용 공간부터 만나봤고요. 제가 여기 지금 가장 큰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여기가 가장 큰 방, 안방이 될 것 같네요. 3m에 3.2m 되는 방 크기입니다. 11자 장롱은 충분히 들어오고요. 여기 커다란 환기창이 잘 마련되어 있네요. 여기 지금 부부욕실인데 부부욕실도 면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세면대 양변기에 거울 수납장도 깔끔히 마련되어 있고 샤워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나요?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도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. 코너 선반도 하나 위치해 있네요. 이렇게 안방 모습 만나봤고요. 이렇게 조금만 지나오면은 메인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면대 양변기에
해바라기 샤워기에 이런 식으로 샤워 부스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욕실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인데 2.6m에 2.7m 되는 방 사이즈입니다. 싱글 침대, 뭐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. 각 방에 온도 조절기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추가적인 베란다 공간인데요. 이 방화벽 안에는 이렇게 대피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. 환기창도 커다랗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다음 건너편에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 방, 방금 전에 방이랑 방 사이즈는 동일하고요. 여기는 베란다 공간이 더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보일러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. 수도랑 전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세탁실로 주셔야 합니다. 환기창도 똑같이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. 원정동에 있는 65세대 신축 아파트 현장 지금 5,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중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뭐 군더더기 없이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. 지하 주차장도 완벽한 오늘의 아파트입니다. 인프라도 굉장히 우수하고요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고요.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